안녕하십니까. 질문 대한 답변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남한의 386 세대가 주체 사상에 빠져 있는 데에는 나름대로 매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한의 주사파가 모르는 주체 사상의 단점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스 레닌 사상을 보면 이론적으로 굉장히 매력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의 막스 레닌 사상은 모순동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체 사상 또한 이론적으로 굉장히 매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막스 레닌 사상과 마찬가지로 많은 모순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체 사상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알려면 주체 사상이 어떤 사상인가 하는에 대해서부터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거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대학에 1972년에 들어갔는데요. 74년부터 우린 마르크스주의를 배우면서 철학 공부도 하고 정치경제학 공부도 했는데 그건 사회과목의 공통과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한 3학년쯤 되니까 주체 사상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주체 사상으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마르크스와 주체 사상의 구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끝말에 주체 사상이란 토를 붙일 수가 있지 본질적으로 이게 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 기자 생활을 하는 정기간 주체 사상에 대해서 김일성 족속이 내놓은 아주 중요한 문헌들, 총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김정일이 로장, 뭐 주체 사상에 대하여 막스 레닌주의 주체 사상이 무슨 차이점에 대해 이런 논문들 무수히 나왔는데 그 모든 것을 분석해보고 또 끊임없이 학습하는 과정에 주체 사상의 본질을 제가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체 사상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나름 판을 가지고 주체 사상에 대해서 내 나름식으로 나는 철학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받은 가장 일반적인 엘리트로서 내가 바로 본 주체 사상에 대해서 한번 본질적으로 한두 마디로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제가 표를 그렸거든요. 이게 주체 사상을 설명하는 데서 이 삼각형 두 개면 끝납니다. 김일성 족속은 주체 사상은 마르크스주의를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계승한 게 아니라 혁신한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즉 계승하고 혁신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계승하고 혁신했다는 게이 도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입니다. 밑에 삼각형이 이 밑변이 뭔지는 다 아시죠? 의식이 일차냐 물질이 일차냐에서 물질이 일차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모든 사회 현상은 물질들이 객관적으로 활동하면서 거기에 대한 모든 현상들이 의식에 반영해서 반작용하는 형식으로 이 모든 운동이 일어난다는 이게 마르크스주의 철학적 원리고 사회적 원리입니다. 이 마르크스주의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 모든 물질 운동에서 쭉 물질 운동이 팍뚝 올라간데 물질 운동의 최상위에는 사회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물질 세계의 가장 고급한 운동이 사회적 운동이며 사회적 물질 운동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운동에서 막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회적 운동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에 의해서 균형이 맞춰지는데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상부구조가 나왔다. 이게 내가 아는 마르크스주의입니다. 나는 이거 선전하는 것 같아서 입 한번 벌리지 않았는데 언젠가 일본 기자들이 주체 사상에 대해 물어보게 돼서 제가 이 도표를 딱 그리고 설명해 줬습니다. 그때 순간에 이해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는 물질이 1차다. 세계는 물질 세계다. 쭉 정점에 이 삼각형 꼭두점에 물질 운동에서 가장 고급한 운동이 사회 운동이다. 즉, 사회 운동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이
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 이 작용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상부 구조가 있다는 거. 즉, 물질세계 최정점에는 사회관계, 사회운동이 있다는 것. 사람들이 벌리는 사회운동이 물질운동에서 가장 고급한 운동이라는 게 마르크스주의 원리입니다. 주체사상은 물질세계에서 사회운동이 가장 고급하다는 이 마르크스주의 이 정점에다 밑변을 하나 더 그렸습니다. 즉, 이걸 계승했다는 거예요. 요 꼭지점을 계승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걷는지 압니까?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가 자기운명주의도 사람이고 자기운명을 계승하는 힘도 사람이겠다는 사회활동에서 사람을 특별히 골라냈습니다. 그래서 밑변을 사람으로 깔았습니다.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는 사람이 모든 것을 지으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겁니다.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적 원리는 인민대중은 역사발전의 주체이며 역사발전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들어줄만해요. 그 다음에 나간 게 뭔지 아십니까? 정확히 아십시오. 지도와 대중의 결합이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이라는 밑변을 그려놓고 그 어떤 특정인이라는 독재자를 세우기 위해서 탑을 쌓아나간 겁니다. 지도와 대중이 결합돼야 사람도 인민대중도 그 어떤 숙명적인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일성 족성은 지도와 대중이 결합이라는 이 중간대 다리에서부터 주체사상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지도와 대중의 결합의 본질에 대해서 김일성 족속은 뭐라고 가르쳤는지 압니까?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용도가 바로 지도와 대중의 결합이라고 했습니다. 즉,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용도가 있을 때만이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수령과 당은 인민대중을 지도하고 용도하고 세뇌해야 된다는 그 밑변을 깔고 인민대중은 이 수령과 당의 용도를 받아야만 재구시를 할 수 있다는 밑변을 깔았습니다. 이게 더 높이 나가서 이 위에는 뭐가 있는지 압니까? 바로 김일성 족속이 북한 주민들을 시도 때도 없이 세뇌하고 있는 수령론이 있습니다. 노동당도 인민대중도 수령의 용도를 받아야 어떤 특정 개인의 용도를 받아야만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주체사상의 원리입니다. 이 위에는 대중과 수령인데 수령은 북한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압니까?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핵으로 되어 있고 혁명과 건설이 내수로 되어 있습니다. 내수를 떠난 그 활동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주체사상의 원리고 론입니다. 북한 당국은요, 대한민국의 주체사상을 전파하면서 수령 독재론을 빼놨습니다. 즉 수령론을 빼놨습니다. 지도와 대중의 결합이라는 그것도 아주 유화적으로 그럴싸하게 넘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체사상에 대해서 사람이 모든 것이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게 뭐가 나쁜 소린가? 천만부지당한 말이 아닌가? 여기서부터 매료됐던 것 같습니다. 나 역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주체사상을 단계적으로 배우며 나가는 과정에 이거는 어떤 특정 개인이 지독한 개인 이기주의 사상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정 개인 절대주의 사상이 바로 주체사상입니다. 이거는 내 말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제대로 주체사상 세뇌를 받은 사람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상이 바로 주체사상인데 그러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는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체사상이 장점을 놓고 봅시다. 이것도 우리가 독재자의 견제에서 장점을 봐야 되고 나 같은 대중의 견제에서 주체사상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을. 그러면 독재자의 견제에서 주체사상의 장점이 무엇인가? 이런 사상인데 독재자가 한 국민을 노예화하고 한 국토를 사유하고 국가의 모든 국민을 세뇌하고 조직화해서 자기 총파탄으로 세우는 그런
사상인데 독재자에게는 기막힌 장점이죠. 그러면 나 같은 인민 대중의 입장에서 볼 때 주체 사상의 장점이 무엇인가? 아이러니하게도 주체 사상은 그 본질을 깨우치는 순간에 독재자에게는 칼날이 됩니다. 1인 지상, 만인 지하에 두고 있는 이 사상이 어떻게 전체 북한 주민들이 리익관계를 대변할 수 있으며 그들이 리익을 위해서 이 사상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북한 주민들은 이 주체 사상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친 사람들은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체 사상이 좋은 점인 장점이라고 놓고 볼 때 독재자에게는 1인 지상 만인 지하의 확고한 지위를 순간이나마 가질 수 있다는 데 있고 인민에게 좋은 점은 저 사상의 본질을 깨치는 순간에 이거는 정말 독재자에게 무자비한 반격을 가할 수 있다는 여기에 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체 사상이 단점은 무엇인가? 이것도 역시 독재자와 인민 대중을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점이 무엇인가? 독재자에게 아주 나쁜 점은 독재자가 자기가 한 모든 범죄적 행위 전체 인민의 사상을 세뇌하고 하나의 로봇기계처럼 만들어 놓고 300만 이상 굶겨 죽이고 핵개발을 위해서 오직 독재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상이 본질이 북한 인민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질 경우 독재자는요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때 북한 독재자들에게 가해질 형벌은 후세인이 맞았던 거나 가다피가 맞았던 것보다 더 비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독재자에게는 주체 사상이 아주 엄격한 단점입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에게 나쁜 점이 무엇인가? 또 이게 주체 사상이 매료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나쁜 점이 무엇인가? 그 본질을 깨치기 전에는 거기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경우는 알아도 헤어날 수 없습니다. 또 대한민국 이 소위 북한 밖에 사람들이 이 기막힌 저 무단 주체 사상을 쉽게 깨치지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왜? 김일성 족속은 대외 주체 사상을 선전할 때는 무조건 수령론을 빼놓습니다.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은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 역할을 하고 수령은 인민대중의 혁명운동에서 뇌수이고 사회정치적 생명의 핵심이라는 이것을 선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기들도 만가지 사상이 오픈되어 있는 자유세계에 이 사상을 전파할 수 없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체 사상의 단점은 이런 점에서 제가 짚어봅니다. 제가 주체 사상을 설명할 때는 굉장히 흥분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가 있어서 다행히도 구독자님께서 이런 신중한 문제를 질문해 주셔서 제가 원리적으로 깨친 바를 설명해 드리는 바입니다. 주체 사상은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그 주체 사상이 오늘날 김일성 족속의 통치 철학이고 북한 노동당의 지도 사상이고 북한 국가의 지도 리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상이 그렇게 좋으면 북한이 족골이 됐겠습니까? 이것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